그 사토시가 하여튼 5%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트러스트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토시 나카모토한테는 1년 동안 혼자 채굴했기 때문에 110만 개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5%입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10%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로에 섰죠. 비트코인 되게 좋은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안 팔까? 그래서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인문학자들이 이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신뢰 없는 신용. 비트코인을 가리켰어요. 신뢰 없는 신용이라면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믿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제가 맞아요. 처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믿어야 된다. 해서 제가 50만 원을 이제 사고 주변에도 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약간 도약이 있었던 거죠.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까지 배반을 안 했죠. 소수가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그 펑션에 관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도덕적 기준 혹은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좀 부적합하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펑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자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좋은 건 불확실성이 없는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를 언젠가 쓸 건지 그는 누구인지라는 불확실성이 5%나 있는 모르니까.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정하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탈중앙이라든가 제로 놀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가 누군지 몰라도 인터넷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다 이상적인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로 놀리지, 완벽한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 완벽한 탈중앙화는 꿈이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는데 저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그 뭔가 성공시키려면 그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자연을 평생 관찰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연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허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나름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런 거를 늘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저렇게 애를 쓸까? 근데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저런 부분을 그대로 꺼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 알고 있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비교하면 적어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객관성 이런 걸 인류 사회에 그만한 거를 갖춘 거는 뭐 없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비교조차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왜 두려워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네. 20, 30대 남성들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남성들이라는 이거 개미라고 보면 이들은 그런 페로몬에 반응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도고 그다음에 잘 이해 못하는 언어들. 그래서 아무 허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명분하고 이런 용어를 막 하잖아요. 그럼 팔립니다. 사는 사람 다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요? 저 비도 거기에 불려가서도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 뭐 그냥 먹고 튀는 것 같은 시선 때문에 저 클라이밋 코인도 만들고 뭐 아,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ESG 싶다 코인. 뭐 이런 걸 그게 또 재미가 없어서 생물다양성 코인, 바이오디버시티 코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성인군자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그랬더니 푹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그 그들 세계에 있나 봐요. 올바른 일을 하고 싶다는 뭐 그런 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뭔가 모순과 사회의 그런 거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에서 두 명의 캐릭터를 말씀드릴게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비탈릭 부테린도 글을 많이 썼거든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이가 원숙한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함부로 발행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칫 잘못 아는 분들은 딱 그거에 한정된 용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비탈 부테린은 젊기도 하고 그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비탈 부테린의 논문을 모아놓은 책을 보면 이게 블록체인 책인지 참여민주주의 책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 열정이 대단해요.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아직. 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주의의 첫 번째 작품이고 아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거버넌스,
뭐 이런 거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친환경적인 거, 비트코인은 전기 쓰는데 이더리움은 전기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트코인 일신교 신도들입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거든요. 일신교. 그래서 비트코인 일신교 신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그냥 좋은 말 해갖고 블록체인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거죠. 블록체인은 그렇게 만능의 열쇠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 일신교 쪽의 입장인 거고요. 이 이더리움 이쪽은 야 비트코인 그거는 달러 흉내만 내고 실제로 가격도 요동치고 돈도 안 되는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고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야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아, 둘 다 맞다. 둘 다 맞으면서 둘 다 틀렸다.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한데 이런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람을 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니고 결국 저는 이 시장을 대기업이 평정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기업도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메타 정도의 이 다섯 개가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글은 네. 심지어 그 비탈리 뷰테린을 채용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비탈리 뷰테린이 트위터로 자랑했어요. 나 안 간다. 근데 워낙에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이 사기성도 많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에서 자금 세탁에 쓰인다는 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을 움츠려들었었죠. 근데 요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비트코인 승인과는 의미가 다르죠. 비트코인은 승인하는 게 타당했던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회사도 없고 그런데 이더리움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건 주식회사거든요. 회사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중견 기업에게는 면허를 주면서 구글이나 애플한테 블록체인 하는 면허를 안 준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더리움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애플이나 구글이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아까 개미사에서 말씀하셨던 여왕개미 말고 이제 다른 준비된 여왕개미들이 게다가 부가가치도 있고 정보도 있는 개미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지향하겠죠. 예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위협적인 위험이 그거라고 하셨거든요.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의 비트코인의 지위가 담보될 수 없다? 비트코인의 지위는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흡수해서 고객들한테도 많이 사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라간 지위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큰 그 애벌레 산처럼 이미 국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산업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무역 금융 복합망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무역하고 금융을 했던 회사들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만 갖고 여러 회사가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더리움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갈등 요소는 있어요. 구글이 만든 플랫폼에 삼성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애플이 만든 플랫폼에 뭐 아마존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각자 만들면 자기네들만 쓰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중립성인 이더리움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 측의 주장인데 저는 30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인터넷 창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근데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오긴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배터리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때였었어요. 근데 한 5년 지났더니 우리가 그 당시에 실험했던 기술들을 애플이 쫙 모아갖고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생태계라는 게. 밑에서 개미들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커다란 뭔가가 막 만들어지는 거다. 난 인상을 받았는데 맞나요? 요즘 보면 생태계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생태계는 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인 것처럼 사용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험악한 곳이거든요. 죽어나가고 막 이런 곳인데 그런 저 정말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흡수해 갈 것 같은 그건 생태계의 현실과 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지위는 더 독보적이고 공고해져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있지만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뿌려놨었고요. 지금 이제 중국계 치고 올라오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금융이 아니에요. 삼성은 플랫폼인 거고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예치금도 없어요. 예치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네요. 스타벅스는 예치금이 맞아요. 있고 미국의 20대 하더라고요. 기업에 들어가거든요. 예치금만 놓고 보면. 근데 삼성은 만들 때 카드 회사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업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보도 안 갖고 예치금도 안 넣을게. 그냥 스마트 네, 카드 그 신용카드를 연결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애플은 정확하게 이 폰이 금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말기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이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스마트폰이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삼성이 모르질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블록체인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6개, 7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기업 규모로는 못 들어가는데 왜 넣냐 하면 단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플랫폼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한국에. 가상자산보호법도 나오잖아요. 네. 7월 19일. 그거는 생각은 참 국민의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 가상하기도 한데 가상. 네. 세계의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저 정보통신을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로 약진을 한 나라인데 인프라 다 깔아놓고 지금 정작 해야 되는 거는 피하고 있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면서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가능성을 국민으로 하여금 타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뒤에서 보살펴주고 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늘 그런 글을 써왔거든요. 정부가 힘들더라도 가능성 차원에서 열어놓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다. 잘못된 생각입니까?